반갑습니다. 열펌킨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제가 리프컷으로 해가지고 가르마 펌을 할 거예요. 건강하니까 저는 그냥 피카의 P1으로 단독으로 할 거예요. 아쿠아 프로틴 A 두 펌프를 넣어서 지금부터 도포하겠습니다. 자, 모발은 어때요? 전처리 없이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을까요? 그냥 도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열처리 10분 할 거예요. 열처리 10분 하고 나서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열처리 10분 했고요. 다음으로 또 2차에서도 저는 P1을 쓸 거예요. P1에다가 지금 여기 보시면 파워가 있어요. 파워 한 펌프 하고요. 자, 오일. 네, 한 펌프를 넣어서 제가 다시 한번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렇게 도포하신 다음에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이렇게 살포시 걷어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네, 이렇게 도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윤기 굉장히 많이 나죠? 네. 자, 우리가 연화를 열 펌에 있어서는 이렇게 지금처럼 건강 연화를 보셔야 돼요. 네, 윤기 많이 나죠. 네, 그냥 저희가 강하게만, 그러니까 건강무니까 강하게 한 데서 완전히 손상을 시키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그래야 다음에 또 반복을 해도 괜찮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도포하고요. 5분 있다가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잠수 연화 하고 나와서 제가 수분 조절 했거든요. 자, 리프트에서 가르마 펌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지금부터 피카의 롱 아이롱을 가지고 그 페이스 부분 있죠. 이 부분은 22mm로 와인딩 할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와우, 엄청 길죠? 네, 22mm에요. 22mm인데 굉장히 길죠? 이 친구로 해서,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그대로, 네, 두상각도에 따라서, 네, 그대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아이롱을 입문하실 때는 이렇게 남자 머리를 하시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무조건 퍼머를 맞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원하시는 대로의 그 와인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다시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22mm예요. 네,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 친구로 네. 자, 수분 조절 하신 다음에 그대로 그 각도 그대로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자, 요렇게 할 거예요.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가르마 하면서 자, 디자인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우하고 좌쪽으로 해서 앞으로 하나씩 와인딩을 했어요. 하고 나서 고객님과 상담을 해서 제가 여기 가르마를 네, 정중앙이 아닌 약간 지금 봐서는 6대 4 정도의 가르마를 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한번 지금부터 해볼게요. 자, 일반 아이롱, 짧은 아이롱을 마시면 하나, 두 개를 와인딩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대로 잡아서, 예, 그냥 쭉 잡겠습니다. 네, 이렇게. 길게. 네, 한번 조금만 더 잡아볼까요? 자. 길게 해서 천추각도 그냥 그대로 90도 들으셔서 자, 16mm로 뿌리를 한번 살려주겠습니다. 자, 해서 네. 16mm로 쫙 해서 빠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바로 지금은 19mm예요. 19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그대로 잡으신 다음에 자, 요렇게 하시면 저희 피카의 가르마 펌이 돼요. 네, 굉장히 쉽게 원장님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데 자, 요렇게 하시면 자, 우측은 됐어요. 그죠?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도 마찬가지로 슬라이스를 길게 네, 이렇게 길게 떠주시고요. 저희는 섹션도 좀 두껍다고 생각해요. 두껍게 뜨시는 게 더 자연스럽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자, 16mm로 먼저 이렇게 뿌리를 살려주세요.
쭉 빼셔도 뿌리 살죠. 이 상태에서 19mm로 해서 제가 자, 이 상태에서 와인딩. 네. 여기서 좀 기다려 주세요. 끝뜸이에요. 끝이 다 들어가서 그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는데 자, 아까 제가 6대4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 번만 더 19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은 그렇게 뿌리를 많이 안 살려도 되지만 제가 그냥 16mm로 가볍게 한번 네. 이렇게 살린 다음에 다시 한번 19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굉장히 길죠? 네. 자. 끝이 또로록하고 올라오죠? 네. 자, 일단 19mm로 예. 좌측에는 두 개, 우측에는 한 개로 해서 제가 벌써 이제 이게 가르마의 가르마 펌에 대해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쪽은 두 개, 이쪽은 하나에서 끝냈습니다. 나머지는 굉장히 쉬워요. 자, 우측으로 넘어. 네, 우측에 보시면, 자, 지금은 뿌리를 안 살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하나로 그냥 다 마시면 돼요. 22mm예요. 네, 이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짧은 거는. 저희 롱 아이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제가 커트친 그 방식대로 해서 그대로, 예, 여긴 뿌리 살리지 않습니다. 벌써 거의 저는 아이롱에 있어서 남자 펌은 이 세 개로 해서 다 끝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쉽죠? 좌측. 네, 우측은 다 끝났고요. 좌측에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다운 펌 한 대는 손을 안 대는 거죠. 네, 이렇게 하셔서 자, 길게 잡으시고요. 굉장히 길죠? 엄청 길어요. 자, 이 상태에서 22mm로 자연스럽게 한 번에 잡으세요. 네, 그냥. 그 다음에 여기는 뿌리 살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크게 뜸 안 들여도 돼요. 여기는 파마가 나오면 안 돼요. 볼륨만 들어가면 돼요. 다 했어요. 이제 백파트 요거 두 개만 하면 딱 끝나요. 자, 백파트 넘어가. 네, 자, 보시면 우측에 지금 두 개 했고요. 좌측에 세 개 해가지고. 가르마 펌은 끝났어요. 백파트에서도 여기는, 네, 여기는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금부터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조절할 때는 폴리를 분사하셔서 하시면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한 번에 잡아요. 네, 한 번에. 잡으신 다음에, 자, 16mm로, 네. 하신 다음에, 자, 아이롱 펌을 처음에 입문하신다. 하시면 남자 펌을 먼저 해보세요. 그래서 다운할 때는 다운하고 네. 뿌리 볼륨을 살릴 때는 살려주고 이렇게 하시면서 어느 정도 손에 익숙해지면 가서 여성들의 펌을 아름답게 하실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여자 머리 막 손대시면 안 나오면 멘붕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고객님들 머리는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저처럼 이렇게 하셔서 자신감을 얻어서 하신 다음에 롱머리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거의 다 했어요. 이제 다 했어요. 저는. 자, 이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은 제가 자, 보여드릴게요. 다 했거든요. 너무 쉽죠. 다섯 개 하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쉽나요? 네, 쉽습니다. 쉽게 쉽게 하십시오. 예, 중화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전체적으로 10개로 해서 와인딩이 끝났습니다. 예, 남자 아이롱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는 볼륨 주고 싶은데 주시고, 다운 시키고 싶은데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요. 또 중화하고 나서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잘 나왔나요? 또 예쁘게 한번 또 말려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자연스럽죠? 네, 요렇게 하셔야 아이롱 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아이롱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어때요? 멋있죠? 네, 자, 요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피카에 그 스트롱 왁스라고 있어요. 이 스트롱 왁스에다가 여기 보시면 액션 크리스탈 리퀴드 오일이 있거든요. 이 두 개를 믹스를 해서 제가 스타일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스트롱 왁스는 이렇게 생겼는데, 네, 한 펌프 정도? 네, 요 정도에다가 리퀴드 오일 요거는 제가 두 펌프 정도. 네, 얘는 딥하지가 않고 라이트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렇게 하시기에 굉장히 편하시고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믹스를 하셔가지고요. 자, 그냥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내일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거기 가신대요. 그래서 머리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보니까 결혼식도 두 신랑신부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지인들도 전부 다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게 예쁘실 것 같아요. 깨끗하게 깔끔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들도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쉬우면서 남자 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해서 또 알려드렸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세요.